OSEN 정지원 기자, 제32회 골든디스크 음반 부문 날이 밝았다. 올 한 해 대중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앨범을 총결산하는 음악 시상식인 만큼 기대도 높다. 하루 전 진행된 음원 부문에서 아이유가 반편지로 대상 트로피를 품에 안은 만큼 음반 부문에서 어떤 가수들이 수상의 영광을 안을지 관심도도 높아졌다. 1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5홀에서 진행되는 제32회 골든디스크 시상식 음반 부문 본상 후보로는 뉴이스트 W 러블리즈 레드벨벳 몬스타엑스 방탄소년단 B2B 세븐틴 소녀 시대 슈퍼주니어 신화 CN 블루 아스트로 아이유 업텐션 에이핑크 여자친구 위키 미키 정용화 잭스키스 태민 태양 태연 팀탑 황치열 비원 A4 엑소가 세븐 JJ 프로젝트 NCT 127 트와이스까지 총 30팀이 올랐다. 이 중 가장 유력한 대상 후보는 역시 엑소와 방탄소년단이다. 워너원 세븐틴 가세븐 뉴이스트 W 트와이스의 음반 판매량 높지만 천상계로 불리는 엑소와 방탄소년단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 특히 수상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누가 대상을 받을지 결정되는 상황인 만큼 흘러가는 상황은 상당히 흥미롭다. 엑소의 경우 정규 4집 더우가 음반 부문 후보에 올랐다. 엑소 정규 4집은 정규 이 패키지 포함 가온 차트 기준 160만 장의 판매고를 올렸다. 이는 엑소 발매 음반 사상 최고 판매량이자 쿼드러플 밀리언셀러 작품이기도 하다. 엑소가 골든디스크 음반 부문 대상을 받으면 5년 연속 골든디스크 대상이라는 금자탑을 세운다. 여러모로 의미 있는 시상식이다. 방탄소년단은 미니 앨범 Love Yourself 승허를 음반 부문 후보에 올랐다. 이 앨범은 가온 차트 기준 142만 장의 판매고를 올렸다. 단일 앨범 기준 가온 차트 누적 집계 사상 최다 판매량이다. 한국과 미국에서 반향을 얻으며 대세 반열에 오른 이들은 아직 골든디스크 대상을 거머쥔 적 없다. 만약 대상을 안으면 데뷔 이후 첫 골든디스크 대상에 오른다. 골든디스크 측이 앨범 부문 시상 기준을 단일 앨범 판매에 두느냐 혹은 정규와 리패키지 앨범 판매를 합하느냐에 따라 대상의 주인공은 갈린다. 이미 MMA와 마모에서 모두 대상을 거머쥔 이들인 만큼 누가 받아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결과일 터. 때문에 이들의 대상 여부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뿐만 아니라 음원 부문이 듣는 음악 위주의 공연으로 이어졌다면 음반 부문은 아이돌 그룹이 대거 포진된 만큼 보는 음악, 즉 화려한 퍼포먼스로 꾸며질 예정이다. 더욱 강렬해진 골든디스크의 무대가 기대된다. 사진 SM, 빅히트 엔터테인먼트.